자, 오늘 소개할 1분 컷 간단 레시피는 3년 전에 먹은 술도 다음날이면 깬다는, 먹다 보면 또다시 술을 부르는 맛깔나는 김치우동입니다. 먼저 메인 재료인 김치와 여분의 김치 국물을 준비합니다. 되도록 잘 익은 신김치를 준비하여 잘라주시고, 맛이 들지 않은 김치는 식초와 설탕으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대파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어묵도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어묵이나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해 주십시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다시마를 넣은 다음 끓으면 꺼내 주십시오. 준비한 김치, 어묵, 대파, 삼총사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넣어주고, 취향껏 설탕, 마늘, 향을 위한 간장, 그리고 김치의 맛이 부족하다면 식초와 김치 국물도 넣어줍니다. 육수도 내지 않았지만 감칠맛에 대한 욕망은 버릴 수가 없으니 시판 육수 혹은 다시다 아니면 혼다시 정도로 마지막 간을 해주십시오.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만 마무리로 넣어준다면 얼큰하고 시원하고 감칠맛이 넘실대는 국물이 면을 불러오라고 외칩니다. 끓는 물에 데쳐 찬물에 헹군 우동면을 가뿐하게 넣어주십시오. 완성되었으니 그릇을 준비하고 개운하게 담아주십시오. 토핑으로 파를 올려주면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우동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시원하고 얼큰한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